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최근 몇 주 동안 여기 있는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철에스 마크4를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편안하게 쉴 때 혹은 뭔가를 집중해서 할 때 매번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 삶의 패턴이 조금 바뀌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일을 더 처리해야 될 때나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잘 지켜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2021년이 되기도 하였고 새해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만의 신년 홈라이프를 계획해보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. 마침 소니에서 이렇게 소니 다이어리 하나를 보내주셨어요. 여기 다이어리 이름 보면 워크맨 다이어리라고 써있거든요. 그 옛날에 소니 그 워크맨 있잖아요. 네, 그걸 떠올리면서 이렇게 제작한 다이어리인 것 같습니다. 제가 2021년도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? 어떤 계획을 하면 그나마 좀 지킬 수 있을까?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개 한 개 한 개씩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계획을 가져봐도 이 같은 계획을 말이죠.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유튜브를 조금 더 시스템화하여서 운영하는 거, 그걸 목표로 잡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 컨텐츠에 관련해서 기획을 만들 때 약간 템플릿화를 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중간에 놓치는 부분들을 메꿀 수도 있고 매번 제 채널에 올라오는 리뷰들이 어수선하기보다는 뭔가 잘 정리된 그런 것들을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집 안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점차 발전시키기. 지금도 어느 정도 좀 꾸몄죠.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 컨셉들을 집 안에 이렇게 두면 여러 가지 촬영을 할 때나 꼭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여기에 관련된 노하우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2021년도를 보내봐야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제 채널이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는 기분이 좀 들기는 해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 바꿔 나가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누구나 신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을 대부분 추가하실 것 같긴 해요. 두 번째로 자기개발하기입니다. 매년 뭐 자기개발 열심히 해야지,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로 좀 맘처럼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개발 직종, 그 프로그래밍 직종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고 막 학습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2020년도에는 뭔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조금 소홀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2021년이 돼서 그런 학습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. 네,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. 이렇게 제가 여러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채널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개발로는 제 주업인 프로그래밍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좀 학습을 해보자. 네, 이렇게 정해봤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금 더 다양한 취미들을 가져보자. 네, 이런 걸로 정했는데요. 현재 뭐 일을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블로그,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유튜브, 대부분 취미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성과였죠. 이렇게 취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다양하게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 저 자신이 복합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취미를 더 가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취미들이 약간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분야의 취미를 가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그런 취미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괜찮은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통해서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갈 때 여기 있는 철엑스 마크4를 착용을 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막 수립하다 보면 뭔가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철엑스 마크4를 착용하고 영상들을 편집을 하고 뭐 기획을 작성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확실히 뭔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소니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. 확실히 퍼포먼스 자체가 다릅니다. 취미가 활동적인 것도 있지만 요즘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없는 시기인 만큼 집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들을 가져야 하는데 이때 철엑스 마크4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제품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노이즈 캔슬링 혹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바로 이 제품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까지 신년 계획 공유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철에스 마크 4 리뷰였습니다.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